네, 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일요일 밤에 스윗드림 스토크를 올린 지도 벌써 나흘이 지난 목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보고 싶었어요. 어때, 모두 즐겁고 보람찬, 살아내는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 이번 주도 많이 궁금한데요. 어째 갈수록 날씨는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를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제가 요즘 간간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뉴스피드를 쭉 내리다 보면요. 세상에는 정말 행복한 이야기도 많고, 또 신기한 일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속상한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보다가 그 좋아요가 많이 달려서 제 뉴스피드까지 닿은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그 글을 작성하신 분이 이제 타인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의 댓글창에는 어떻게 그런 짓을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와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위로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로 오늘의 스윗드림 스토크를 시작하는 것은 제가 유독 요즘 들어서 그런 글들을 SNS에서 상당히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서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SNS의 순기능이다, 역기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분한분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져서 이번 기회에 이번 스윗드림 스토크를 통해 이제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제 속상한 요즘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건네는 대신에 제가 짧지만 또 굵은 교훈을 담은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사납고 고약한 토끼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수염 좀 보세요. 발톱도 날카롭고 꼬리도 바짝 치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착하고 얌전한 토끼입니다. 엄마 토끼가 당근을 하나 주셨어요. 나쁜 토끼도 당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 애는 좀 줄래? 하고 부탁도 하지 않고 당근을 마구 빼앗아 버렸어요. 게다가 착한 토끼를 몹시 아프게 할퀴어 버렸죠. 착한 토끼는 기운 없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슬퍼했어요. 총을 든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는 벤치 위에 무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긴 새로군. 하고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나무 뒤로 숨으며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쐈습니다. 빵!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었어요. 착한 토끼가 굴 속에서 살며시 내다보았습니다. 나쁜 토끼가 바람같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꼬리도 수염도 없어진 나쁜 토끼가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사납고 나쁜 토끼 이야기라는 제목의 비아트릭스 포터의 짧은 동화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토끼들 이야기 속에는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이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요,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을 탓하고 또 그것으로 상처 입은 제 마음을 달래느라 한없이 우울하곤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상대방인데 왜 내가 아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든 생각이 분명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 결국 그 사람도 어떤 일로든 상처받게 될 거야였어요. 이게 어떤 복수심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쪽에서 어떠한 과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조금 더그 일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속상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제가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한 추진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물론 이제 그것으로부터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납고 나쁜 토끼는 분명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에 당근을 차지하게 되는 건 우리 착한 토끼들이거든요. 예. 어째 오늘 스윗 드림스 토크는 뭔가 씩씩한 분위기네요. 예. 그래도 요 씩씩한 기운으로 남은 일주일의 절반도 우리 힘내서 그리고 보람차게 살아내는 시간들로 보내보도록 해요. 예, 제가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야밤의 착한 토끼 여러분들, 오늘도 이불 꼭꼭 덮으시고요. 근사하고 예쁜 꿈 꾸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뿅.